진짜 맛있어요. 진짜 감격스러워.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휴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메일이 한 300개 정도 쌓여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미쳤다. 드디어 일을 하면서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10시 41분인데요. 보통 배달앱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새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먹고 싶은 교촌치킨은 11시 반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치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쿠팡이츠를 처음 써봐요. 2년 반 전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제일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쿠팡이츠가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쿠팡이츠를 처음으로 깔아봐서 첫 주문은 또 15,000원 할인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아 드디어 교촌을 먹습니다. 오케이. 제가 진짜 교촌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반반 윙이에요. 아 근데 제가 미국 에서 쓰던 폰을 가져와서 그런지 이렇게 앱 자체에서도 다 영어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가입하거나 그럴 때도 다 영어로 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반반 윙을 먹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해피해피 있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미치겠다. 아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영어로 떠요. 영어로 없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답답하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보면 저는 첫 주문이어가지고 64,000원에 15,000원이 할인이 됐어요. 12,000원에 먹게 됐어요. 괜찮은데? 야식을 시켰고요. 진짜 너무 설레이고요. 저는 그러면 세일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짜잔! 저는 콜라를 시키지 않았는데 세트로 다 오는가 봐요. 미쳤다. 저의 최애 치킨이에요. 제가 진짜 교촌을 좋아했거든요. 일단 웨지 감자를 하나. 교촌 치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매운 거 먹어볼게요.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맵지 않아요. 미국엔 교촌치킨이 없잖아요. 특히 뉴욕엔 없거든요. 원래 있었대요. 근데 없어졌대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맨날 교촌만 먹고 가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좀 맵나 봐요.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감동이야. 미국에 있으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교촌치킨이랑 엽떡.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잘 안 찍어봤잖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먹으면서 뭔가 영상을 찍으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촌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안녕.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I'm done with all this FaceTime. Need some alone time, baby. You're always running in my mind.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은 오전 8시고요.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오후 10시고요. 일을 시작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방이 좀 추워가지고 방에서 이거 입고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에서 일을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가 제가 피셜하게 일하는 시간인데요. 한국에 와서는 한 시간을 좀 당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분께서 미팅이 없는 날은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8시간만 딱 정해서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일한다고 미국 시간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시간대로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일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 한국은 조금 추워졌거든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간식은 제가 미리 사다놨습니다. 짜잔. 우주 라이크 커피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커피를 이렇게 캔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 커피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살 때는 언젠간 먹어보겠지? 그래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살 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일들을 제가 미국에 살다 오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간식입니다. 이건 광고 아니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와봤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안에 얼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이렇게 따서 오! 캔커피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된대요. 괜찮은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아, 이 시려. Can't spend time alone. Give you my hoodie just so you can smell my cologne. Don't like all this distance. I want you close. I'm missing your existenc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식입니다. 드디어 엽떡을 먹어요. 저는 엽떡 반반이고 맵지 않은 맛으로 시켰어요. 원래 미국에 가기 전에는 매운맛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맵찔이가 돼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와, 미쳤다. 진짜 감격스러워. 네, 뉴욕에도 엽떡이 있는데 뭔가 맛이 미묘하게 달라요.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튀김도 왔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사진 찍는 거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드디어 엽떡 먹어. 이렇게. 우와, 미쳤다리. 아, 메추리알 추가는 당연히 했습니다. 햄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추가 안 했어요. 떡볶이 드디어. 너무 맛있어. 미국 엽떡은 이 맛이 안 나요. 맵다. 분명 안 매운 맛으로 시켰는데 매워요. 와, 진짜 맛있다. 메추리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맵다. 야끼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맛있는데 매운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밥을 편안히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퇴근했습니다. 저는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53분이에요. 오늘은 진짜 바쁜 날이었거든요. 오후 10시부터 일 시작했는데 3시가 다 되도록 한 번도 지금 책상 앞에서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오후 1시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쉬었다가 오늘 할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간식은 롯데리아입니다. 데리버거를 사왔어요. 토마토 추가해서. 데리버거 한 초등학교 때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롯데리아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식으로 이거 하나만 사왔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좀 속이 더부룩했거든요. 그래서 버거 하나랑 샤인머스케입니다. 아까 전에 저녁 조금 먹었을 때 뜯어먹고 남은 거예요. 저는 한국 와서 샤인머스케 처음 먹어봤거든요. 물론 미국의 한인마트에도 팝니다. 근데 좀 비싸게 팔아서 그리고 제가 먹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먹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봐요. 확실히 뭔가 포도와는 다른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한 번쯤은 사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데리버거는 다 무슨 맛인지 아시죠? 그 불고기 소스 맛?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금 뜯어먹는지 아시겠죠?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햄버거는 많지만 이런 한국 불고기 소스는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되게 맛있네요. 마요네즈 소스와 불고기 소스의 조합? 되게 맛있어요. 사오기 잘한 것 같아요. 샤인머스케도 한 입. 오늘의 야식은 보여주는 거 여기서 끝! 저는 먹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어저께 한 새벽 2, 3시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하다가 그때는 또 배달이 다 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시 13분이거든요. 지금이 딱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곱창이랑 치킨을 엄청 고민을 했는데 곱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알곱창.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알곱창이 맛있나봐.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진짜 되게 힘들어요. 곱창 with vegetable served too. 곱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곱창이 왔어요. 소곱창으로 시켰고 그 다음에 날치알 주먹밥 뭐 부추랑 이런 게 같이 왔어요. 식상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지금 마음이 막 설레요.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곱창이랑 막창을 시켰어요. 곱창이에요. 짜다리. 요 소스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요 간장 마늘 소스 제일 좋아해요. 와. 미쳤다. 진짜 미쳤어요. 와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시그니처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곱창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부추랑 부추랑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쌈을 싸 먹어볼게요. 쌈무에다가 부추에다가 이렇게 콩나물도 좀 넣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어저께는 야식을 못 시켜서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쌈을 한 번 더. 간장 마늘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부추만 듬뿍. 와 진짜 맛있다. 저는 그럼 좀 편안하게 먹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두 번째 배달이 왔어요. 우왕. 두 번째 배달은 디저트를 시켰어요. 여기는 국민우유라는 곳에서 시켰어요. 여기는 크로플이랑 딸기우유? 그런 게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우유를 못 마시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맞나? 아,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는 여러분 짜자잔, 고구마예요. 제 꿀고구마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고구마 이렇게 4개에 8,000원에 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에 8,000원인 줄 알고 조금 비싸다 했는데 이렇게 4개 오는데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던 거라 시켰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있으면 사야지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한국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미국 회사는 24일부터 31일까지 그냥 회사 자체로 쉬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휴가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회사 자체에서 문을 닫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일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라 간식까지 시켰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미쳤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미쳤다. 미국에 진짜 싸가고 싶어요. 와 진짜 맛. 고구마가 맛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구웠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완전 감동했어요. 고구마 미국에서 구워 먹기가 어려워서 거의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맛있어. 여러분 혹시 고구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우유에서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한국에 살고 싶어요. 미국에 한인마트에도 파는 거 봤는데 그땐 또 막 비싸니까 막 사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오늘 먹어보니까 한인마트 것도 맛있으면 계속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먹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바쁜 날이라서요. 바로 일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